터미널 넓고 NG New죠. New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지정하십시오. 저는 NGB라고 했습니다. NGA가 우리가 지난 초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NGB는 그것을 복습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 설치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열리겠죠? 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열었을 때 같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초급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팅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인덱스 HTML 파일이죠. 밑에 내려보시면은 인덱스 HTML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그리고 백쿼트. 백쿼트 키는 이스케이프 키 밑에 있는 그 키입니다.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터미널이 열리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NG 서버 해서 라이브 서버를 구동을 시킵니다. 지금 되게 바쁘네요. NG 서버. 자, 그런 다음에 라이브 서버가 구동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실제 이 부팅이 되는 과정들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HTML 파일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mroot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타이틀 ngb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브라우저 창에 타이틀로 표시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인덱스 html에서 메인 ts로 이제 제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메인 ts라고 하는 파일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인데 왜 안 보이는지를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ts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메인 TS에 있는 요 내용들이 수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앵귤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요거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모듈, M 모듈을 불러와서 부트스트랩을 진행을 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HTML에서 이제 메인 TS를 불러오고 메인 TS에서 M 모듈을 부트스트랩 하게 됩니다. M 모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HTML이 메인 TS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죠?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 모듈이죠? 지금 다 엉망이네요. 다 치우고 새로 리로드 했습니다. 리로드 하니까 지금 앵귤러 웰컴 투 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엘리먼트를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보니까 헤드 있고 다음에 요 녀석은 좀 내려다 놓고 바디 있고 그죠? 바디 쪽에 쭉 내려보면은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스크립트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때 배웠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수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인라인 번들, 폴리필 번들, 스타일 번들, 벤들 그리고 메인 번들 JS 있죠. 그죠? 요 메인 번들 JS가 뭐냐니까 요 스크립트 파일은 앵귤러가 우리 대신에 넣어 준 거예요. 편리하죠. 원래 우리가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될 내용들을 앵귤러가 대신 넣어줘서 메인 번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메인이 바로 이 메인 TS예요. 그죠? 이 메인이 인덱스 HTML에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는 인덱스 HTML 이 녀석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 HTML을 수행 읽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데 거기에 메인 TS를 불러오는 파일을 앵귤러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메인 TS 불러오면은 메인 TS는 M 모듈을 불러오죠. M 모듈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어요. M 모듈 TS 위치가 앱 폴드에 M 모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앱 폴드에 M 모듈 이 녀석이죠, 그죠?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또 브라우저들이 계속 차곡차곡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앱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앵귤러가 있다가 앱 컴포넌트라는 데를 찾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데 앱 컴포넌트가 뭐냐니까 하필이면 이 앱 모듈하고 같이 나란히 있는 요 녀석들이에요. 요 녀석들이 요 네 개, 요 네 개는 사실 앱 모듈과는 다른 파일입니다. 다른 파일인데 하필이면 나란히 있다 보니까 마치 서로 좀 친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 모듈이 앱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이에요.
그런데 앱 컴포넌트는 보시면은 사실은 TS 파일입니다. 앱 컴포넌트 뒤에 TS가 있어야 되는데 TS를 빼놨잖아요. 왜냐니까 좁게 말하면은 앱 컴포넌트 자체는 좁게 보여나면은 그것은 앱 컴포넌트 TS 파일 요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보면은 요 위에 네 개를 합쳐서 그냥 앱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네 개가 하나의 모듈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니까 앱 컴포넌트 들어가 보시면은 컴포넌트에 컴포넌트 HTML, CSS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앱 컴포넌트 TS잖아요. 요 세 개가 하나 세트고 그리고 스펙 TS는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쓰기 위한 파일입니다. 어쨌거나 이 네 개가 하나의 세트이고 이 세트 이름이 앱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것이 앱 모듈에 여기 적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트스트랩은 앱 컴포넌트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앱 컴포넌트 TS 들어보니까 앱 루트라고 하는 게 있죠. 아하, 그러면 이 앱 루트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인덱스 HTML에 보내주는 게 앱 루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앱 루트는 앱 컴포넌트 TS 파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번 네 개를 같이 세트로 저렇게 말하면 세 번째 거 빼고 하나, 둘, 세 개를 세트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앱 컴포넌트 테스트로 파일 들어보니까 앱 컴포넌트 HTML 파일이 또 보이죠. 이 앱 컴포넌트 HTML 파일이 바로 요능쓰기잖아요. 그죠? 이 파일의 내용이 불려와서 이 파일 전체의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이잖아요. 이 많은 내용이 인덱스 HTML의 이 한 줄로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앵귤러가 제공하는 이 태그, 이 태그는 하나의 전체 웹 페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HTML 태그들은 요 메타 태그, 헤드 태그, 뭐 베이스 태그, 링크 태그 이렇게 태그들 있잖아요. 바디 태그도 있고 있는데 이런 태그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엘리먼트를 기존 표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HTML 표준입니다. 앵귤러가 제공하는 이 태그들은 하나의 웹 페이지입니다.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웹 페이지입니다. 그것이 HTML 페이지죠. 요 페이지 전체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 HTML 페이지가 표시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모듈, 논리적인 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TS 파일, 같은 이름의 TS 파일이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디자인적인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것이 같은 이름의 CSS 파일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디폴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인덱스 HTML, 메인 TS, 앱 모듈, 앱 모듈이 앱 컴포넌트 플러스 앱 컴포넌트가 인덱스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의 원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걸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앵귤러가 우리 대신에 넣어주는 스크립트고 웹브라우저는 이 내용을 다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왼쪽에 이런 페이지가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